2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팔이식 수술 성공으로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의료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2만 2천 명을 넘어선 것을 비롯해 2016년 이후 3년 연속 외국인 의료 관광객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2만 5천 명을 목표로 중화권은 물론 중동과 동남아, 러시아권 등으로 유치 국가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다변화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나 또 CIS 국가, 몽골, 또 중동 아랍권 국가의 고액 환자, 중증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며, 해외 홍보센터와 해외 진출 병원도 각각 25곳과 15곳으로 늘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구 의료와 경북 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료계도 사단법인인 의료진흥원을 재단으로 만들고 국비 지원을 받는 의료기술 훈련원 건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기술 훈련원 사업인데 예타까지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것을 왜 무절제했는지 저희들은 참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꾸준히 급수분들 설득을 시켜가지고. 하지만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노선 증설이나 숙박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